UEFA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에게 징계를 내릴 생각입니다. 호날두가 징계를 받는다면 챔피언스리그 8강전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호날두는 챔피언스리그 사나이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해트트릭을 달성하며 유벤투스 8강 진출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유벤투스는 8강에서 돌풍의 팀 아약스와 만납니다. 그러나 챔피언스리그 8강전에서 호날두를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UEFA는 공식 성명을 통해 상벌위원회 조사원이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을 조사했다. 상벌위원회를 열어 이번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셀러브레이션입니다. 호날두는 유벤투스가 챔피언스리그 8강에 진출하자 양손으로 사타구니 주변을 강하게 치는 셀러브레이션을 했습니다. 현지에서는 16강 1차전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이 호세 히메네스 득점 후 보였던 셀레브레이션을 향한 고북성으로 분석합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은 UEFA가 징계를 확정한다면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에서 호날두를 볼 수 없을 거라 보도했습니다. 다만 빈스포츠 탕크레디 팔메리 기자는 관중 자극 혹은 상대 선수 모욕 행위를 다루는 징계 규정 15조를 적용하면 출전 정지를 피할 수 없지만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징계 규정 11조가 적용되면 벌금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